심수천 아니야. 선생님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심수천 시작!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차가 몰고 오면서도 노란 게 꽃망울이 이렇게 있으면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보니까 또 소고기 냄새가 왜 이렇게 구수하게 나는지 엮은다고 하면 저도 하여튼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노래자랑 신청하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노래자랑 신청하신 분 몇 분 안 계시네? 네, 이따가 노래자랑 잘하시면요 한우 세트가 갑니다. 그래서 아 얘기 안 들었어요? 그냥 노래자랑 하는 게 아니라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편안하게 노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앵콜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 진짜 두 개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박수만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네. 하여간 이따가 좀 너무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협찬해 준 또 해피그룹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노래를 같이 연주하면서 같이 노래를 할 거예요. 라라라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참 평소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할 테니까 흥이 나시면 일어나가지고 춤도 추시고 사랑해요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잖아요. 같이 크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아웃. 그 제가 얼 넘어디가 박수가 난리가 나는데 이게 끝이 있잖아요. 오늘 선생님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는
하시는 분들 계속 신나게 쳐주세요. 내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덜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분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랄랄라. 여기 그 들어가시 박수 치시는 분 들어가시면 선물 놓고 가셔야 됩니다.